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셔서 지난 연말에 저희 더 300이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30 세대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인 1위로 선정됐습니다. 대표님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새 오늘 저희가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위기와 그 수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새 저희한테 툭 하면 이 저쪽 진영에서 저희한테 자꾸 극우다, 이 막말이다, 막 그래서 속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 유럽에서도 이 좌파들이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유럽 좌파들의 행태가 뭐였냐를 갖다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상대 진영을 극우로 몰다. 그 다음에 극우 막말로 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쪽 진영 우파들은 수준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유럽은 지금 이제 좌파와 사회주의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다 이런 분석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에 하도 저는 뜻도 모르고 사실은 뭐하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쓴 말 갖고 일주일 내내 우리 극우 악말의 대가로 돼서 제가 조금 억울한 김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게 그냥 전형적인 이 좌파 진영의 프레임이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이 그냥 일단 이 원내대표 된 다음에 6개월을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뭘 했느냐. 저는 원내대표 제가 재수했어요. 이게 겁니다. 원내대표를 3수 끝에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보수정당 최초의 원내대표 하느냐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뭐 쉽게 생각보다 표를 잘 안 주시는데 제가 개파가 없어서도 있지만 여성이 약하지 않아 하는 게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수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강릉 펜션 사고가 있었고 한 다음에 나타난 그 다음에 한 것이 제가 일복이 많은가 봐요. 김태우 사건 기억하시죠? 김태우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제가 계속 잘못 누르는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했느냐?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 지금 5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5대 특위가 필요하겠다. 거기서 일단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경제 활성화 특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한 것이 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 언론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방송 장악 저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KBS 수신료 거부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탈원전 저지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든 것이 이 사법부 독립수호특위 그리고 안전안심특위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초로 한 5대 중점특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지진 이게 자꾸 이상하네요. 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안 할게요. 포항지진 현장에 갔었고 GP 철거하는데 과연 우리 안보는 괜찮은지 가봤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게 된 거는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저는 트럼프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결국 우리 과연 이 잘못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지는 않을까 해서 갔는데 한국 내에서는 늘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만 이상한 사람처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근데 갔더니 미국 사람들 생각하고 저하고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그때 한 이야기가 1년 동안 한 것이 결국 무장해제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주 교섭단체 대표에서 그냥 쭉 넘기죠. 이거는 그동안 했었던 일이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최근에는 장외투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빠루는 제가 저희가 사용한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압수했습니다. 아, 9일간의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규탄대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왜 저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아, 한국당이 요새 좀 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마음 그만큼 너무 이렇게 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미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왜 그렇게 반대했느냐. 여기서 내용 잘 아시는 분들, 자신 있게 선거법 뭡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관심이 없으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 선거법이 뭐야? 선거법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선거법으로 하면 민주당과 민주당의 이중대 정당인 정의당이 합쳐서 안정적 과반이 되는 선거법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개헌 확보선까지는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안정적 과반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물론 여기 정의당 당원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라는 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요. 지금도 대한민국이 저는 경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왼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복지, 정책 이런 부분. 근데 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이 이제 21대 총선의 결과에 교섭단체가 된다. 20석 이상 확보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는 교섭단체의 합의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정의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정의당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파퓰리즘적인 정책, 그들이 표방하는 정책을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회 권력이 왼쪽으로 한 클릭 이상 옮겨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표값을 계산한 방법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정당이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표값 계산에 맞고 그것이 선거제도에 맞다면 우리가 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도로서 반대하는 게 맞지 않겠죠.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6개 나오는 것처럼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역구 후보를 뽑은 투표값과 비례대표 후보를 뽑은 투표값을 비례대표 후보를 뽑은 투표값을 지역구 후보를 뽑은 투표값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위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선거제도의 결과는 결국 21대 국회는 왼쪽으로 한 클릭 더 가게 된다.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사법개혁을 큰 데서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지금 결국 공수처법하고 경찰개혁을 통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듭니다. 모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직속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을 모두 장악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속관할권이 있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하명수사청을 두 개씩이나 둔다. 검찰청과 경찰청. 결국 이것은 지나친 청와대의 권력 독점이 가는 것이고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독재라는 것의 개념이 나왔어요. 신독재는 네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 첫 번째, 위기에 있어서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정권을 잡고 내내 적들만 쫓아다닌다. 세 번째, 언론, 사법, 권력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 선거제도를 고친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촛불이라는 위기 때 탄핵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에서 촛불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2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은 엄청나게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만 기사가 나옵니다. 김학의 사건을 한 두 달 정도씩 방송에 매일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고 정보경찰 운운하면서 방송에 나오다가 결국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권익선 장자연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저는 최근에 시청률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의 관심은 그거하고는 좀 유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제도에 붙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에 따르면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위기감은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안 잡고 아니라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켜지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많은 기업에서 저희 당에 후원금도 안 내세요. 의원님들 후원금도 못 받아요. 왜? 후원금 냈다가 세무조사 받을까봐. 대한민국에 저는 민주주의의 정도는 많이 후퇴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다시 돌아가서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헌법 파탄의 3대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 파탄 아까 텀블러 썼는데 못 알았어요. 베네수엘라, 이 무슨 말 뜻인지 아십니까? 한글에? 대충 기억,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고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제가 퍼센테이지를 조금 잊어버렸지만, 상당수가 긴급 구조 대상이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상당수가 영양 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저도 처음에는 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과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멀지 않지 않나 같은 그 전철을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랑 같은 나라였는데 훨씬 부자였어요. 샤베스가 1990년대 말에 정권을 잡고 나서 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저희랑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 다음에 석유회사에 부정합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 시푸드가 결국은 그 전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경화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은 2026년이면 고가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 2009년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최초로 달성을 했고 지금은 마이너스 28.9%입니다. 대한민국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보여줬습니다. 우리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건 대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반도체인데 한일 관계 굉장히 나쁜 것은 지금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자원의 하나는 일본에서만 공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점점 더 나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이 베네수엘라하고 봤을 때 우리가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또 공무원 증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좌파 정부, 우파 정부를 나눌 때에 그 기준이 뭔가요? 좌파, 우파의 기준이. 결국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평등과 자유 가치 중에 어느 걸 두느냐. 결국 무상복지의 수준, 뭐 이런 부분, 무상복지냐, 아니면 성별적 복지냐, 뭐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 정부의 정책은 좌파다.
저희가 좌파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좌파라고 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파입니까? 우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좌파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부리냐? 대한민국 국민이 좌파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좌파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정책이 너무 좌파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것을 저는 의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이렇게 뭐 공통점 이런 거 말씀 뭐 쭉 써놨는데 쭉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우려가 단순히 아 뭐 이 저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쪽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 오전에는 관악구에 있는 소상공인 뭐 미용실 막 이런 데 다녔어요. 오늘 우리 이제 저 경제 관련된 의원님들하고 근데 정말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 고용했는데 이제 부부가 둘이서 하니까 슈퍼 하시는 분인데 새벽 7시에 열어서 아침 7시에 열어서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부부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번갈아가면서 이래야 전부 다 고용하다가 이제 고용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 어느 정도의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더 행복하실지 모르겠어요. 월급 그대로 받으시고 조금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주 52시간으로 일찍 퇴근하시고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그것이 경제에 다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 경제 파탄의 위기는 통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OECD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더 낮췄고 어제 뭐 고용률도 나와 실업률도 나오고 했는데요. 뭐 경제 지표가 모두 안 좋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경제가 이렇게 나쁜 거 3대 악의 축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 반기업, 그리고 세 번째 파퓰리즘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보면 결국 뭐 저는 수치로 나온다고 보는데 작년에 최다 해외 투자 해외 투자액이 최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때 과연 될 것이냐. 저희 국회를 막 열자 그래요. 국회 열어야지 굉장히 정상적인 것처럼 하는데 저는 국회를 열면 또 뭘 해줘야 되나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추경하자 그러는데요. 6조 7천억 추경 중에서요. 산불 추경이 900억 좀 넘고요. 소황 추경하고 해서 재해재난 추경이 200억입니다.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엄청 부풀려오는 게 한 뭐 1조 가까이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다 해서 해왔는데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돈 쓰는 추경인데요. 현금 살포성 추경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해줘야 된다 싸우면서. 그러니까 국회를 열면 3월 국회도 막 열심히 하자는데 보면 맨 하자는 게 상법 공정거래법에 전부 다 이거 기업 어려운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 열면 뭐가 좋을까? 정말 그런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유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 경감 3법, 그리고 기업 경영 활성화법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힘이 약하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극약 처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또 그런 그 정책,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잘못된 거 그리고 이 반기업 정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해외로 가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국내에 붙잡을 수 있게 법인세도 좀 내리고 기업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을 좀 더 현실화하고 뭐 세부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으로 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3대 악의 축이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안보 파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조사해보면 꼭 통일을 절대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자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화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근데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가는 것은 너무 북한에 끌려가지 않느냐. 제가 이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란 이야기 듣지 말라고 하고 막말했다고 그것부터 이제 막말의 시초가 됐는데 그거 저 외신 기자가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과민 반응해갖고 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된 거 아니냐.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그렇게 규정 지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때 반응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보세요. 저는 판문점 선언이 딱 체결된 날 저도 낮에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면서 똑같이 날 국민들 마음이 아 정말 뭐 남북 지도자가 만나서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냉면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국민 모두들 한편에서 잘 됐으면 하는 게 다 온 국민의 마음일 거예요. 뭐 저희도 사실은 시할머님이 개성에 계시다 이제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서 저는 생신 제사를 드리는데 다 같은 마음인데 저는 판문점 선언문을 딱 읽어보는 순간 아 역시 모든 것이 완성이구나. 판문점 선언을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 해석 이걸 이제 해석하잖아요. 이 법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부 다 의무고 북한이 해야 될 거는 선언이 불가했습니다. 그걸 보고는 도저히 이 잘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문점 선언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남북군사합의에 이르러서 뭐 하노이 회담 남북군사합의에 거쳐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 남북군사합의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됐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정부는 다시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는 근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보면 어제도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5개 핵 시설을 폐기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거 제가 다 알고 있냐는데 청와대가 대답 안 하고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그 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단거미사일이라고 어제 말씀하셔서 많이 실수하신 거겠지만 이게 뭐 단거리 미사일의 줄을 말씀이 잘못 나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과 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복잡하다가 단도미사일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결국은 이 지금 이렇게 북한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에 기업들 보내겠다 그리고 100억 원 정도 주겠다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내놓으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준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저는 더 강한 안보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한 축으로는 강하게 하고 한 축으로는 대화를 해야지 무조건 계속 가서 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외교안보 원인은 위기의 원인은 이 북한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남북 중 반한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한미일은 앞으로 큰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일본을 오는데 이 두 번 다 안 오게 된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가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내일 부시 전 대통령도 오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민간까지 해서 외교안보 라인은 총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긴 오시는데 6월 말에 G20 왔다가 근데 뭐 그 과정에서 보면은 미국과도 많은 신뢰가 이제 깨진 것 아닌가. 근데 그게 무엇으로 돌아올 것이냐.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또 뭐 우리가 예컨대 방위비 분담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다 우리한테 저희는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보는 거죠. 또 뭐 그밖에 이제 나홀로 외교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는 앞으로 결국은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사인으로 작동할 것 같아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를 넘어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주는 그런 위기가 매우 크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파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뭐 요새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치권에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다. 우리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거 챙겨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남북이 아직도 남북이 존재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어떠한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의 인연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느냐. 뭐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부의 편향성과 사법부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관련돼서는 뭐 적폐로 몰아서 지금 재판받는 전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 사법부의 판결이나 또 지금 현재 사법부의 적폐 판사들에 대한 재판 진행되는 재판을 보면 앞으로 사법부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손해는 다시 다 국민한테 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법부가 됐을 때 과연 국민이 억울하면 어디다 호소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뿐만 아니라 뭐 헌재 선관위까지 모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빠르게 저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들어서 제일 먼저 하자는 것이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안을 이렇게 딱 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거기 보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한 클릭 사회주의 쪽으로 가깝게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피를 바꾸는 그런 노력 아니냐. 대한민국의 피를 더 좋은 피로 바꾸면 좋은데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피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저보고 왜 이렇게 요새 세졌냐. 우리 동네 갔더니요. 제가 저희 지역은 좀 우리 당이 뭐 아주 강한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민주당이 센 지역인데요. 조기 축구에 계신 우리 40대 뭐 이런 분들이 저 보더니 가까이 와서 저랑 친했던 분들이 살살하세요.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살살하라고. 근데 왜 세질 수밖에 없냐. 그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는 아무래도 엄마 정치인이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며 결국 저는 뭐 우리나라의 꼬마들 내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0, 30대가 바로 그 타격을 받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보세요. 이 미래 성장 동력 지금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대부분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신가요? 공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미래 과연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지금. 어쨌든 4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뒤처졌어요. 저는 뭐 중국을 보면서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지금 하나도 해결 못해요. 규제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과의 어떠한 조율을 통해서 그들에게 출구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어떠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컨대 뭐 타다와 택시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가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정권 때도 꼭 잘했다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정권 때도 뭐 영리의료법이냐 몇 가지 얘기하면서 끝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일은 노동개혁하고 그리고 규제개혁하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예산 2년 동안 80조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 보면 IMF 이후에 최악의 실업률입니다. 이번 추경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이. 그건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그 통계를 갖고 일자리가 낮았다고 해요. 노인 일자리. 단기 알바 일자리. 청년 실업수당은 더 올려줘요. 청년들이 그래요. 일자리 없지만 실업수당 올려줘서 먹고 살만. 그 청년들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 코미 국장의 말인데 쓰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뭐, 이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하는 끝에서 나온 건데, 영혼의 침식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의 자유와 영혼은 침식된다. 저는 우리의 자유경제와 이 시장경제는 침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외치게 되고, 대구에 가서 외치고, 대전에 가서 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위기라는 것을 모두 인식을 공유한다면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고 외쳐야 될 부분을 외치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나. 여기서 정말 삐끗 잘못하면 다음에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위기로, 수렁으로 빠져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바람을 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우리 각자 역할 잘 해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우수한 국민들이시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이만큼 성장한 것도 결국은 훌륭한 인적 자원들로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수한 국민들의 역량을 잘 엮어서 이 정치인들이 이 역량을 잘 엮어주는 역할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박수 치면서 끝내겠습니다.